나는 살이 잘 안 빠지고 많이 찔까? 라는 생각을 늘 하죠. 몸무게 96.8kg. 살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었던 고도 비만의 최송화 씨. 그런 그녀를 위해 닥터 지바고가 나섰다. 안녕하세요. 독소를 빼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림프절 자극하는 운동을 하라. 두 번째는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섭취하라. 그냥 예뻐지는 걸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을 생각해서 꾸준히 열심히 해보려고요. 도전 첫날, 최송화 씨의 하루는 새싹보리물로 시작된다. 아까 어떤 노력을 해도 살이 안 빠지던 분이죠? 그럼 이제부터 해독을 하는 거죠. 건강한 맛이야. 제가 했던 운동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스쿼트 자세가 조금 어렵고 약간 위에만 계속하고 계세요. 맞아 이거. 하루 운동 할당량을 성실하게 채우는데.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어느덧 5일차. 이제는 다양하게 활용하며 독소 배출에 힘쓰는데. 과연 그 맛은? 지금은 우유에. 우유에 타니까 더 고소하다. 근데 얼굴이 살이 좀 빠졌네요. 이번이 마지막 다이어트라고 다짐하는 그녀. 평소 즐겨 먹는 샐러드에 독소 배출을 돕는 새싹보리 가루 추가. 성공을 위해 의욕을 불태우는 중.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는데. 드디어 마지막 날, 그녀는 결실을 볼 수 있을까? 자기야, 네? 다리가 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이만큼? 어. 자, 일단 매일매일 새싹보리와 함께 꾸준히 운동을 하셨습니다. 체험 결과를 확인해 볼 시간. 다시 한번 꼼꼼히 몸 상태를 점검해 보는데. 과연 그녀의 7일간 다이어트는 성공했을까? 단 일주일 만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다. 역시 그동안의 운동, 관리와 또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 여러 식품들을 섭취한 것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갔고 몸무게도 내려갔고 그래서 일단은 기쁘고요. 이거를 계기 삼아서 쭉쭉 더 열심히 파이팅 해보려고요.